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제 6장,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국과 이후에 이제 그 사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역사 교과서에 그 등장하는 사만이라든가 진국 자체가 그 위치상으로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원본하고 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전하는 단계가 이제, AD, 한, 이제 그, 한 1세기 정도 돼가지고, 그 결국은 만이 이제, 백제 원조왕에 의해서 복속을 당하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시기를 두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관련된 그 삼국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장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복 조선 중기의 그 실학자인 안정복 선생께서는 동서남북을 통해서 이제 고이 진본고라는 그 서류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진은 숙신의 진에서 나왔고, 후세의 여진의 진은 진본의 진을 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이 숙신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숙신이 아마 그 후대에 그 여진족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하여 붙여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북 민족 원류라는 그 책을 지은 그저 손진기라는 그 중국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북공정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중국 역사에 이제 맞춰 가지고 동북공정을 이제 드디어 이 사람 손에서 이제 주물떡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의 딸이 또 어떻게 보면 그 가관이에요. 그 딸이 그 손홍이라는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이, 몇년 전이죠. 몇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장성이 바로 그 황해도 수성현까지 연결돼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역사지도 상에서 진장성을 황해도 수성 지역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또 반영이 됐습니다.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하버드 옌칭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뿌리려다가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크게.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진나라의 장성이 어디냐? 그다음에 고조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다음에 진나라의 북단이 어느 쪽까지 왔었는가 하는 거를 알게 된다면은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역사 인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더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책을 봤겠지만은, 숙신은 순우 때, 순임금과 우임금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뭐, 주무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왕이라든가, 쭉 나타나서,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다음에 진한 시대에는 진본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진국의 주체는,
이제 숙신이 이끄는 단군 조선의 직할 후예국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이제 그 윤내현 교수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국지를 친 진수, 이 사람이 3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전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국이라는 것은 이큰 나라다 이거죠. 큰 나라인데 한그한 10만여 호 되는 큰 나라인데 그때 당시 상당히 큰큰 나라죠. 동서 바다로 한계를 삼으면서 남쪽으로 외와 접하고 그다음에 가히 방가라고 그랬습니다. 방가. 예. 남북으로 동서로 4천리 정도 되는 큰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한반도 지역을 포함한 지금의 그 요동 요소 지역의 일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진국에 속한 그 나라 중에서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이 중에서 이제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마한은 서쪽에 있었다. 이런 그 지리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진수가 그 설명한 것을 보면 여기엔 쭉뭐 민다 유입 한국 권한중 공손강 분 둔유현 이남 황지 위 대방군 견 공손모 장창 등 수집 유민 해서 쭉 이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그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그뭐그 조조의 난 때죠. 조조의 조조하고 뭐 동탁이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때 백성들이 한국에 들러가 저 흘러들어가자 공성강이 둔유현 이남 황무지를 나눠가지고 대방군이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자기의 그어 장군들인 장수들인 공손모라든가 장창을 파견해가지고 유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이 북경 지역이라든가 그 요소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 유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한예를 정벌했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외와 한이 대방에 속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대방이 한나라가 지은 대방이 아니에요. 한나라가 설치한 대방이 아니라 땅은 한나라 낭랑 땅인데. 공손강이 대방 땅이라고 이름 짓고 자기의 테리토리에다가 유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라를 만든 것이죠. 더 강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그 공손강의 이제 그 아버지가 공손도죠. 그 다음에 공손강의 아들이 공손연입니다. 공손문의라고도 하죠. 그런 지금 배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한전에 보면은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안의 그 기로, 그 오래된 그 국인들이 말 전하기를 진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러니까 진안의 기로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진안의 기로들이 얘기하기를 진나라의 노역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다. 그러다 보니까 마한의 동쪽 땅을 띄워줘가지고 진안을 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유행하는 그 진안 사람들의 말을 지금 이제 여기에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야, 술을 마신 날을 갖다가 상을 마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적을 갖다가 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궁을 호라고 하고 나라를 방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낭랑이는 아잔이다. 낭랑이에 대해서 아잔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랑이들을 일컫기를 낭랑이를 아잔 잔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서 한전의 위략에 보면은 뭐그 연나라가 칭왕을 하니까
이제 조선 후대 칭왕을 해서 그 진나라가 진시황이 이제 그 임금이 돼가지고서 그 진한 왕한테 조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안 나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비가 죽으니까, 진한왕인 기비가 죽으니까 그 아들 준이 섰다 이거죠. 준이 바로 왕이 됐다. 그래서 그때 그 항우와 진승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 천하가 대란이 일어나니까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그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나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조선왕 역계경이 이제 그 진안으로 망명을 한 건데, 위만조선의 그이 재상을 지내는 역계경이가 진안으로 망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제 그 한나라가 일어서고 나서 사실은 그 진안의 기준왕은 이 한나라하고 서로 통교를 하고 무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안의 기준왕하고 한나라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번조선 인그 이 위만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때문에 서로 교역을 못해요. 왜냐? 이 양반이 목줄을 쥐고 있었으니까. 그런 지금 그 지리적 구도 때문에 뭐 진언을 하고 간언을 해도 우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거는 거의 뭐 대부분이 자기 그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대한 강경책을 갖다가 구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한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조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위만의 이제 그 공격을 받은 기준 기비 이쪽 이제 왕이 예? 뭐 자기 땅을 뺏겼으니까 위만한테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서 가는 것이죠. 동쪽이 지금 어디냐? 요동반도 쪽이죠. 그 요동반도 쪽으로 가가지고 한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한왕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한씨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준왕이 바다 한가운데 머물 때는 서로 위만조선하고 왕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났는데 내가 구테타 세력하고 친한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손은 절멸을 했으나 그때 그 이제 한인 기준왕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이 그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불원도 이런 그이그 삼국지 한전의 얘기를 갖다가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쪽 그, 이 후한서를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한이 이제 그, 위만이 마한을 갖다가 공파를 했는데, 아, 이제 기준을 공파를 했는데, 위만이 기준을 공파를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 갔느냐? 마한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마한이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이 다시 자립해가지고, 응? 진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한이 진왕이 됐는데, 이 진왕하고 마한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은 그 계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계통에 대한 정체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결국은 이제 원래 이 위만조선이라고 쓰여있던 이 지역이 원래 기준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조선 지어죠. 진조선 진데 여기 진조선에 있던 땅을 갖다가 그
이제 위만이가 이제 그 연나라의 그 폐수를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박사로 지내다가 결국은 찬탈을 했죠. 그래서 위만조선을 세웠어요. 찬탈 당한 기준왕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동쪽으로 간 거죠. 동쪽으로 가서 어떻게 됐느냐? 만을 세운 겁니다. 어? 만지를 갖다가 기준왕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한왕이 된 거죠. 기준왕은. 근데 이 만이 이제 만이 망한 만 중에서 나중에 사람이 이제 진왕이 됐다는 거예요. 진왕이 됐다. 결국은 그래서 만과 진왕은 같은 계통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한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피난을 올 때, 진승이라든가 그 항우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올 때, 물론 이 산둥반도를 통해 이렇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배를 타야 되는 계약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육지를 향해가지고 이 허허벌판지를 갖다가 그 가는 길은 육지로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너무 그 초원지대이면서 허허벌판이고, 이쪽 열한지대로 가면 물도 얻을 수 있고 강도 만나니까 사람들은 이쪽을 통해서 간 거예요. 열한지대를 따라서. 근데 여기는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이 만하고 어떻게 여기 이쪽에 그 어? 만이 나중에 이쪽하고 통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그 지금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요농성에서 발굴된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지역은 이게 그 요양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지금 선양 아니면은 진왕도 그쪽 지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궁전와당이라고 돼 있어요. 행궁와당인데 제가 궁전와당이라고 고쳤습니다. 여기 뭐 이쪽까지 어떻게 뭐저 진시황이라든가 그 서안에 있던 그 한나라 왕들이 어떻게 일로 옵니까? 무리가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만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만이 진조선지를 차지하고 진조선 왕인 기준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쪽에 있던 만을 공격을 해서 한왕이 되고. 결국은 기준이 한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당한 만 중에서 일부분은 진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만왕과 그때부터 진왕, 진한 변환이 나오는데, 예. 네. BC 18년에, 삼국사기 신라 본기 BC 18년에 보면, 혁거세 왕 38년에, 만왕이 표궁에게 예? 이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나무라기를 진한 변화는 다 우리의 속국인데 예? 연년이 불수직국이단 말이에요. 공물을 안 바치는 게 사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큰 나라를 섬기는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꾸짖은 거예요 표궁한테. 예, 표궁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표안공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라에서 얘기하는 표안공인지 모르겠어요. 이 표공이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주시 희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경주시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삼국지 진한전에 보면은. 진화는 만의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뛰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로 연세 많으신 그 노인들이 나라 일을 아는 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옛날에 진나라 사람들이였는데, 그러니까 조선인인데 진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노역을 피해 가지고 한국으로 왔을 때 만이 그쪽 동쪽 땅을 떼어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동쪽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 마안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진조선왕 기준이. 이게 마안은 이 동쪽에서 번성하고 있던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그, 한나라로 이제 기준이 공격을 해가지고 한나라가 된 것이죠. 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왕이 이제 자고로 이제 내려와서 바로 사마이라는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왕이 이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마안의 동쪽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비리국 백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진왕이 월지국을 통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 이후 지역부터는 아주 그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뭐 이병도 선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관우 선생부터 뭐 각가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해설이 많아요. 근데 하물며 이 월지국을 갖다가 이병도 선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목지국이다. 그래서 이 목지국이 지금의 충청남도 직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혼자서 단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월지국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이병도 선생은 목지국이라고 감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당나라 사람들이 주석을 썼어요. 삼국지에 주석을 쓴 걸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월지국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이 월지국이라든가 마안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그 오리지네이션은 어디냐? 월지예요, 월지. 예. 월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키타이예요. 월지국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있던 나라예요. 네. 심지어 5세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의 문성제인가요? 문성제하고 서로 자기를 주는 그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월지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러한 진왕이 바로 월지국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월지국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그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월지국의 자귀가 바로 신라의 17관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제 1관등이 뭐냐면 이발찬이지 않습니까? 이발찬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그 책에는 월지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신라를 말씀드릴 때 좀 자세하게 아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신지호 가우호 신운전지 보아냐 축지 분신리아 불레 구와 구야 진지렴 지호. 근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한반도는 진의 땅이었었다고 쓴 그 정영진 씨가 이거는 그 아주 명쾌하게 그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거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신운 견지, 신운 국의 견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야국의 축지란 뜻이고, 분신국의 리아, 불의구야국의 진지렴이라는 뜻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조위의 솔선, 읍군, 귀의후, 중랑장, 도위, 백장이랑 같은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그 관등으로 봐서는, 직급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정영진 씨의
해석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그 희릉궁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아니아는 이 터키 쪽 나라예요. 터키 쪽 나라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보아니아, 그다음 여기 브레구야, 이게 부여예요. 이 부여입니다. 브레구야가.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서에 보면 불리지가 바로 부여국을 세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불리지가. 불의구야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거 역사학은 오히려 그 음문학자나 한학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강기론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 고대 터키어라든가 고대 신라 백제 고구려를 갖다 분석하신 전문가 교수님이 계세요. 논문을 제가 봤는데, 말의 어원이 터키계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말의 어원이 터키어예요. 그래서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별이라고 발음하지만 옛날에는 미얼. 그래서 이제 발음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의 그 편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두의 역사를 보면 한나라 사람들이 편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지난전에 편두를 했대요. 예, 편두를 했답니다. 그죠? 개편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삼국지 한전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머리를 팍팍 깎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비족처럼. 혹시나 지금 옛날에 그 일본 왜죠? 왜? 보면은 앞머리를 갖다 면으로 팍팍 밀지 않습니까? 선비족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뭐, 거란족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이런 북방 그 선비족의 그 유습,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션 왕조 시대 때이 인물상, 보시면은, 이렇게 편두예요. 쿠션 초대 왕인 것 같습니다. 예? 쿠션왕, 그죠? 그다음에 우리 금룡청 편두 기마상에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기마인도 마찬가지로 편두예요. 앞머리를 눌러놨어요. 마치 이 사람은 지금의 뭐 가수 이런 것 같죠? 가수처럼 생겼죠? 예. 영국 가수 We Are The Champions 부른. 예. 자, 그 시대보다 한참 이전에 보면 이제 그 편두라는 것이 아마 우바이드 문화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냐. BC 3000년서부터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누르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외계인 형상으로 땄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그 편두의 시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무르 추수섬 에서 결국은 그 발해 국성 고려성이 그 발굴이 됐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발굴된 건데 한 4000년 전에 그이그 토제 인물상인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머리를 눌러버렸어요. 편두예요. 근데 이게 한두의 일이냐? 아니다는 얘기죠. 요아인의 편두 풍습을 보면 무려 발굴된 유골 17개 중에서 76.4%가 편두예요. 그래서 5500년 전서부터 편두가 발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홍산, 소하연, 하가점, 하층문화, 고조선 이후 5500년 전까지 이런 연대적으로 편도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 고향이 결국 그 고조선 그 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허통을 보면은 전후 고향은 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남 그 이안리에서 발굴된 것을 보면 이제 유골을 갖다가 이제 그 복원을 했습니다. 그 여성 유골인데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눌러놨어요. 편두입니다. BC 2세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형질을 갖다가 유골로 형질을 따져보니까 스키타이다. 스키타이족과 같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에서 발굴되는 그 세형 동검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스키타이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진국이 많이 멸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안인과 만인은 서로 말이 달랐다. 진안인은 중원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뇌를 피해서 온그 조선인들이면서 중국인들도 섞여 있는데 말이 달랐죠. 진안인들은 바로 진나라 말을 썼다 이거 아닙니까? 뭐 아전이라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이 달랐다. 그 다음에 진안인은 연나라, 제나라, 진나라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의 열전법은 아까도 저번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왕이 이제 위만한테 찬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가니까 중간에 위만조선과 이제 우고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자꾸만 무역하고 경제력이 그 소산하고 있는데 발전해가지고 자꾸만 위만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서로 불통 이 위만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가로질러가지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뭐 중국식으로 당연히 얘기하겠죠. 천자를 보유하나 방해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무역을 하고 싶으나 무역을 하지 못하고 우고조선이 자꾸만 못살게 구니까 한나라의 힘을 빌려서 제휴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국이 망하고 많이 망하면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한 진한 변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통전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후한 말에 이르러 그러니까 BC 그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르러 공성강이 소유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낭낭이 그죠? 근데 이 공성강은 거기다가 뭐를 세웠냐면 대방이라고 세웠어요. 이 대방지가 지금 어디냐? 지금의 조양 지역이에요. 지금의 조양하고 밑에 있는 광령이라든가 북진이라든가 그쪽 대륙의 유역을 갖다가 지금 대방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공손 연행에서 이제 그 대방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위가 관공함이 쳐들어와가지고 망가뜨렸으니까 고구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나눠 통치를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위나라 조위하고 진나라 때 아주 극초기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조양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조위와 서진의 영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후에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계속 서쪽으로 밀어내서 쫓아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 때 지나면은, 부기 때 정도 되면은 바로 지금의 그, 유성, 그러니까 이 어느 쪽입니까? 노령이 있는 쪽에다가 이제 그 평양을 세우고 평주에다가 평양을 세웠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은은 진안의 서쪽에 있다는 얘기죠. 삼종이 있다, 세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은 동쪽에 있는데 북쪽에 예매과 접하고 변진은 진안의 남쪽에 있으면 역시 남으로 외와 접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외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이거 문자를 보고 이 글자를 보고서 이런 그 진서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걸 보고서 삼국지에 있는 걸 보고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요동이에요. 요동반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한반도로 지금 국한시켜가지고 일본 사학자들이 대입을 시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과서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쭉 말이 많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변한의 후예다. 근데 DNA를 검사를 해봤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때 얘기고 고고학적 그 유물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몽골 알타이 산맥에서 샤얀산이죠. 근처에 들어서 샤얀산에서 발굴이 많이 됩니다. BC 7세기에서 2세기경의 전사 유골 결과를 보니까 유럽인과 아시안의 분포가 50대 50이었다 벌써. 그러면 이때의 샤얀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요서 초원을 지나가지고 이 동쪽으로 안 왔겠냐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그 트렌드가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변진은 변환인과 진환인이 섞여 살고 있음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형 동건 문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스키타인이면서 변환인이면서 진환인이면서 바로 마한 사람들이 이 세형 동건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반도의 정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C 3세기 연나라의 징계의 동진으로 인해서 현 요동으로 피해 들어온 집단이 만으로 본다. 이분 말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천관우 선생이 논문에 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요동반도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하 서쪽에 있는 대릉하, 그 북쪽에 있는 조양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왜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남으로 왜가 어디 있었느냐, 그 낭랑, 그러니까 대방으로 공손 씨가 대방으로 했다는 그 낭랑의 바로 남쪽에 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디냐면 그 의주. 그죠? 진주. 그 바람한 북해연안 지역에 있었던 게 바로 왜였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천진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백제가 옮겨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그 백제와 신라가 나오는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C 2, 3세기의 사만의 무대는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여기 금주가 있지 않, 진주가 있지 않습니까? 금주가 있고 위에 조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사실은 그, 원래 이 지역이 이제 그, 한나라의 전환시대 때의 낙랑군이었었고, 현토군이었었고 이랬는데, 이쪽 지역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후한 때가 지나면서 공손강과 공손강의 아버지 공손도, 요동항이 되면서 이쪽을 차지를 해버려요. 이쪽 지역을.
북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요하 서쪽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동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쪽에 바로 이쪽 지역에 왜가 있던 거고, 이 동쪽 지역에 바로 신라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공손강 공손연에 의해서 금성이 뺏깁니다. 금성을 뺏기고 그쪽에 있던 왕이, 신라 왕이 드디어 남행을 합니다. 남행을 해서 3세기 이후에 바로 경주 지방에 산호국을 세워요. 그것이 제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섯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다가 실수한 것이 있는데, 일단 진계를 설명드리면서 진계 조상이 현간대 진시황을 살해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객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착각을 해서 방랑사 영송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